SK 지오센트릭의 그린 프로덕트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석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납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SK 지오센트릭은 기존 납사 대신 리뉴어블 납사를 도입해 그린 프로덕트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리뉴어블 납사는 쉽게 말해 친환경 원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두유, 팜유, 핵식용유 등을 활용해서 만든 납사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이 리뉴어블 납사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스펙을 갖는 그린 프로덕트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활용 원료 비중을 의무 확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세와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SG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SK 지오센트릭은 기존 납사보다 3배 이상 비싼 리뉴어블 납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도하고자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ISCC 플러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CC 플러스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친환경 원료로부터 생산 과정, 최종 제품까지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이 이러한 ISCC 플러스 인증을 받은 것은 SK 지오센트릭의 그린 프로덕트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을 두고 친환경 혁신을 이뤄가고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SK 지오센트릭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폐식용유,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환경보호는 물론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리뉴어블 납사와 같은 친환경 원료 도입과 그린 프로덕트의 생산을 통해 ESG 경영에 나설 것이고 친환경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밸류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현장은 어디일까요?